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미가, 유럽 사계 장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 영국 앙실에서 키우던 장미랍니다. 오늘 영국 앙실에서 키우던 장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됩니다. 꽃님들, 유럽 사계 장미 일곱 가지랍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박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는 저희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쭉도 네 가지나 됩니다. 오늘 철쭉 네 가지. 그리고 오늘 기존 아이들은 또 할인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아이들, 그리고 특히 지피 식물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군락으로 심었을 때 좋은 지피 식물, 사이사이에 심었을 때 좋은 지피 식물,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처음 보았던 아이랍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영상입니다. 010-6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겹작약이랍니다. 겹작약, 이 아이는 약간 오렌지색처럼 보이는데요. 겹작약, 이 아이들 신품 겹작약, 얘는 약간 보랏빛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얘는 알렉산드라 플레밍, 그리고 이 아이는 코랄 참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아주 풍성하게 키우시면서 신품 네덜란산이랍니다. 겹작약, 겹작약 29,000원이랍니다. 겹작약 29,000원이랍니다. 오렌지색, 약간 핑크인지 보라인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핑크색 이렇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이랍니다. 라일락, 빨간색 라일락, 하이트색 라일락, 이 아이들 지금 모두 꽃망울 달려있는 정원수랍니다. 그리고 올동이 잘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정원수 33,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향기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보겠습니다. 일반 로즈마리 향기하고 다르게 얘는 달콤한 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은 보라색으로 작고 귀엽게 꽃이 피네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 피는 아이들 몽실몽실 꽃이, 저도 얘들 처음 보았기 때문에요. 얘들 처음 본 허브입니다. 프로스탈 테라 허브. 이렇게 프로스탈 테라 허브랍니다. 이 아이들 꽃 이렇게들 피어 있고요. 이렇게들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 할인했습니다. 정이꽃 8,000원이랍니다. 정이꽃 만지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오렌지색 정이꽃. 그리고 얘는 노란색 정이꽃인데요. 이 아이는 겉흙이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면 좋고요. 얘들은 습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풍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습한 것안 좋아하고 통풍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입장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이런 아이들은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불채는 말 그대로 굴러도 살 정도로 햇빛만 짱짱하면, 이 아이들은 햇빛만 짱짱하면 정말로 꽃, 베란다 정원에서도 연중 피는 아이들 봐보세요. 꽃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지금 이 아이들도 많이 몽실몽실 올라오고 마당 정원에서는 늦서리 내릴 때까지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블루문 솔채 올동 된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꽃 피는 과정 이렇게인데, 얘들 마당 정원에서 월동하는 아이들이랍니다. 금영화입니다. 금영화, 금영화 15,000원이랍니다. 금영화
늦가을까지 계속 이 아이들이 꽃이 피고 계속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한들한들 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내년에 나온답니다. 홍유조합은 향기 있는 조합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 오늘 할인합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홍유조합 마당종원에서 향기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꽃 시, 대부분 저가기 때문에 얘들은 향기는 그리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유조파 29,000원이랍니다. 마당종원에서 심으실 분들, 천연설탕 스테비아. 늘 말씀드렸던 얘는 정말로 꽃님들한테 권장하는 화초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베란다 종원에서는 이렇게 키우시기 좋고요. 마당종원에서는 늦서리 내릴 때까지 얘들 잎을 따실 수가 있는데요. 1년에 마당종원에서 두세 번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은 이렇게 비닐이 멀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선 올동이 되는 아이, 아주 식물에는 이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번물 이렇게 타서 주시면 뿌리 튼튼 꽃 많이 아주 풍성하니 건강하니 크는 아이들이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8,000원이랍니다. 예, 3년생 묵은둥이답니다. 올해 정말로 많이 수확할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야생캄파입니다. 야생캄파는 제가 잘 입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고해놓고 보면 물러져 얘네들이 농원에서 키울 때 물로 쑥쑥쑥쑥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 짱짱합니다. 야생캄파 8,000원이랍니다. 오늘 장미 얘들 왕실 유럽 사계 장미랍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 꼭 16일 그 장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핑크 보라 노랑 있는데 1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영국 왕실 장미 16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 꽂아 놨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들을 하나 뚝딱 잘라서 얘 하나 꽂아 놓은 거라고 꽂아 놓은 거고요. 이 아이들은 봐 보시면 얘는 클레오파트라 보카시 장면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틀립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꽃이 많이 풍성하니 올라오는 얘들은 아이들이랍니다. 얘는 3번 보카시 32,000원이랍니다. 얘는 3번 보카시 얘도 유럽 사계 장미 3번 보카시 32,000원이랍니다. 완전 틀리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그러나 여린 아이들 지금 심으셔서 이제 올해는 꼭 많이 보실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또 풍성하니 보실 분들 또이 아이는 이 아이도 할인했습니다. 이 아이 완전 애목대 목질화된 이 아이들 이렇게 방실방실 키운 아이들 얘는 사진이 좀안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꽃인데요. 빨간색 애목대 장미 이 아이 오늘 할인했습니다. 대폭 할인했습니다. 애목대 장미 49,000원이랍니다. 오늘 장미가 무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또세 가지 좀다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예쁘죠? 사방, 사방. 얘들, 아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잡아져 있는 아이들 두개 있습니다. 무늬병꽃 분재 35,000원이랍니다. 얘들 분재는 키우실 때 뿌리 없습니다. 뿌리 없고 잔뿌리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심으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땐 항상 여기가 촉촉해야만이 얘가 꽃잎이 이렇게 풍성하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애목대 단풍 애기 애목대 단풍이랍니다. 이 아이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역시나 키우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33,000원이랍니다. 얘는 찔레장미입니다. 찔레장미, 아우 이 찔레장미. 얘네들은 또 보카시 찔레장미랍니다. 보카시 찔레장미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랍니다. 이거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루벨. 얘들 올동 매우 잘 때는 블루벨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낭아는 우리 꽃님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금낭아. 얘들 5,000원입니다. 오늘 3개 10,000원짜리도 또 많습니다. 비댄스입니다. 비댄스. 얘들은 올동은 되지 않지만 마당종원에서 하염없이 꽃을 펼쳐나가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꽃님은 따뜻한 지역이라 그런지 올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얘들 대체적으로 올동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랍니다. 근데 무늬 비댄스 1개는 4,000원, 3개는 10,000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오늘 3개에 10,000원짜리 많습니다. 얘는 네메시아 1개 4,000원, 3개 10,000원이랍니다. 네메시아도 꽃은 늦게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마당 정원에서 월동은 안 된답니다. 팝콘 베고니아. 아우,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팝콘 베고니아 또. 팝콘 베고니아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 1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팝콘 베고니아는 습하게 키우시지 보다는 아주 더 습하지 않게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키우는 방법이고요. 옆에 특히 장마 때도 가급적이면 그 습이 덜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아주 잘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14,000원이랍니다. 그렇다면 얘는 스타랜드 제라늄은 아주 순둥입니다. 얘들은 정말로 키우기 좋습니다. 얘들은 물이 많아도 좋아하고 물이 없어도 좋아하는 아주 순둥이. 얘는 순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가위바위보 얘 한다겠죠. 저는 늘 얘를 보면 가위바위보 느낌이 나고요. 그런데 저는 늘 주목을 낸답니다. 가위바위보는 얘 순둥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스타랜드 제라늄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야생 가자니아. 얘는 늦서리 내릴 때까지도 꼭 보실 수 있고 얘 야생에서 잘 자라는 아이다랍니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 야생 가자니아 이 아이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플렌바하고 우리 꽃님이 1년에 이 아이를 10번 정도 저한테 구매하시고 10번 정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꽃님도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혼자 키우고 싶고 혼자만 간직하고 싶고 혼자만 사랑을 주고 싶은 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얘를 좋아하시면 그 꽃님은 연중꽃을 보신답니다. 1년 내내 꽃을 보시는데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 꽃님의 방법은 이러지 않나 싶어요. 덩쿨로 키우신다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이 꽃대를 잘 누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꽃님은 연중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얘는 시간차에 의해서 햇빛만 짱짱하면 계속 하늘을 닮은 플렌바거는 꽃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이 얼마나 예쁘면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꽃이라고 이렇게 하실까요? 연중꽃을 보신답니다. 우리 꽃님은 시간차를 두고 아마 꽃을 잘라준 것 같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아, 이사도라입니다. 이사도라는 얘들 아우, 청색꽃이 너무 예뻐요. 청색 별꽃이 아주 예쁜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 밤하늘에 6,000원,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떡갈잎수국, 떡갈잎수국입니다. 애목대로 이 아이 있는 아이, 예, 떡갈잎수국. 지금 떡갈잎수국, 어우, 꽃필라고 하고 있어요. 어우, 꽃필려고 하네요. 저 몰랐어요. 어우, 여기도 꽃필려. 여기도 꽃 피고 있어요. 떡갈잎수국 49,000원이랍니다. 얘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촛불 같아요. 촛불. 아우, 얘들도 근데 이 쟤네 저도 깜놀했는데 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아주 꽃이 많이 올라오네요. 나도바이치 올동되는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구릉국화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구릉국화 한 개는 10,000원.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백리향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델피늄이랍니다. 이 아이들 델피늄, 홀 델피늄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비덴스 한 개 3,000원씩이랍니다. 비덴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셀릭스입니다. 하이트 셀릭스. 지금 얘가 하이트 셀릭스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다 가면 10,000원 이상씩 가는 아이들인데요.
근데 지금 한쪽은 없는데 이래 꽃님들이 지금 키우시는 가정 중에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들 화이트 핑크 셀릭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입니다. 베이비 핑크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애목대 호주매화, 애목대 호주매화랍니다. 애목대 호주매화 4,000원이랍니다. 아니,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춘절국은. 그리고 보라후리지아 하나 있습니다. 보라후리지아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보라후리지아. 그리고 이에 석축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말리앙, 말리앙이 두 가지랍니다. 무늬말리앙. 그리고 이 아이 아우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 일반 말량이랍니다. 무늬 말량, 일반 말량, 일반 말량 2만 원, 올통되는 아이 무늬 말량은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이랍니다. 두통 카네이션은 5,000원. 얘는 핑크 카네이션 아니 빨간 카네이션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보라 사계곡 3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보라 사계곡 4,000원. 4,000원씩 했는데요. 얘 3개 10,000원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특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3개 10,000원이랍니다. 벌레잡이. 그리고 어우 얘 신품인데요. 참 예쁘네요. 예, 형광, 형광이랍니다. 형광, 형광 단풍입니다. 형광 애기 단풍, 형광 애기 단풍 2만 원씩이랍니다. 형광 애기 단풍이랍니다. 이렇게들 생겼는데요. 이렇게들 생겼고, 이렇게들 생긴 아이 2만 원입니다. 핑크 철쭉 하나 있습니다. 핑크 철쭉. 오늘 7,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 중 철쭉. 불꽃 중 철쭉.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불꽃. 이 아이들 철쭉. 얘는 불꽃 철쭉 소입니다. 소 불꽃 철쭉 5,000원이랍니다. 아, 얘는 약간 복색인데요. 약간 복색인데, 아, 예쁘네요. 입장도 틀립니다. 입장도 약간 이렇습니다. 복색 철쭉 5,000원. 밖에 있는 이사도라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그리고 무늬아주가, 무늬아주가입니다. 지피식물로 좋은 무늬아주가. 얘는 형광색, 얘는 무늬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색은 이렇게 핑크색 꽃이 핀답니다. 지피식물로 좋은 무늬아주가, 형광아주가 각각 7,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군락으로 심었을 빈 땅, 빈 땅, 쉽게 말하면 빈 정원, 군락으로 심었을 때이 아이들은 아주 좋은 아이들, 늦가을까지 얘들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체리세이지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얘네는 넓은 땅, 빈땅 사이에 심으시면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얘 하나를 꽂아서 16,000원을 받은 다음 얘들은 엄청나겠죠? 엄청날 정도로 얘들 허니블루 장미랍니다. 얘는 목질화된 아이들 허니블루 장미 3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핑크색 얘들 목질화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목질화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 하나를 꽂아서 놓은 장미가 아니라요. 노란색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얘는 핑크색 하나 있고 보라 있습니다. 38,000원씩이랍니다. 1번 사계 장미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그리고 넓은 땅. 넓은 땅에 심으시면 좋을 아이들. 얘들은 지피식물로 넓은 땅에 좋은 심으면 좋은 아이들. 오늘 한 개는 5,000원, 3개는 10,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개는 5,000원, 3개는 10,000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안전 오늘 할인합니다. 넓은 땅 지피식물로 심으실 분들 한 개는 5,000원, 3개는 10,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로우 엔젤 지피식물로 최고죠. 백리향하고는 얘들은 꽃 사이사이 심으면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옐로우 엔젤이나 백리향은 이렇게 옆으로 잘 뻗어가는 습성이 있고요. 늦게까지 꽃이 피고 키가
크지 않아서 얘들은 꽃 사이사이 심는 것도 좋고요. 둥글레도 역시나 꽃 사이사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얘는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보다 키가 큰 아이들 사이에서 심는 것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엘로우 엔젤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백리향 안전 늘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 백리향 오늘 집비식물로 심으실 분들 한 개는 4,000원, 세 개는 10,000원이랍니다. 집비식물입니다. 덩쿨 사계 장미 에바골드 이 아이 30,000원이랍니다. 덩쿨 사계 장미 에바골드 이 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꼭 감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오늘 30,000원이랍니다. 오늘 장미가 무려 10가지가 넘네요. 제가 잘또 아까는 7, 8가지 했는데 10가지가 넘습니다. 얘네들은 찔레장미입니다. 찔레장미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들 할인해서 6,000원 하겠습니다. 찔레장미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꽃 올라옵니다. 이렇게들 꽃 올라오는 아이들 지금 안 올라온 아이도 있고 올라온 아이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꽃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핑크색, 하이트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인동초입니다. 황금 인동초. 이 아이들은 늦서리 내릴 때까지 꼭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등심벚꽃도 집비식물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등심벚꽃 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아우, 향기 좋은 백조자스민 이 아이들 꽃대 망실망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향기 좋은 백조자스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말발돌이, 늘어진 말발돌이들. 아, 우리 꽃님 한 분이 오늘 우리 꽃님은 오늘 구매하셨는데 항아리에다 심으신답니다. 카펫인데요. 늘어지게 항아리에다 키우려고 해요. 저 멋쟁이처럼 꽃님은 또 키우시네요. 600평의 정원인데요. 다 모두 그런 식으로 약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하신다 하시네요. 늘어지게 키운 항아리에다가 늘어지게 키운답니다. 12,000원. 역시나 공조팝도 또 그렇게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조팝도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팝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골드 이 아이들 정말 우리 꽃님들이 보셔도 꽃 오래 가죠. 스카이 골드 이렇게 꽃 오래 가고 향기 있는 스카이 골드입니다. 스카이 골드 이 아이들 꽃 정말로 오랫동안 피는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이 아이들 꽃님들 보셔도 진짜 꽃안 피죠. 얘네들은 몇달 가는 아이들. 온시디움 발레리나 얘들 19,000원이면 아주 하나겠죠. 두 아이는 다 예쁜 아이들이란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제막실 하나 있습니다. 꽃대들 올라오고 있는 황제막실 2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에피덴트로입니다. 에피덴트로는 한두 대씩 되어 있는데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막스란이랍니다. 이 아이들 막스란 얘들 향기 있습니다. 막스란 15,000원입니다. 장미 매발톱이랍니다. 장미 매발톱 5,000원. 보라 매발톱 4개 있습니다. 보라 매발톱 5,000원. 후쿠시아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후쿠시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6,000원이랍니다. 장미 매발톱, 보라 매발톱 각각 5,000원씩. 그리고 은간초도 집피식물로 매우 우리 꽃님들이 좋아하시는 애들은 습한 곳에서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 나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요. 집피식물은 퍼져 나가고 키가 낮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집피식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꽃님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심으시죠. 그런데 얘는 습한 거 싫어합니다. 운간초 집비식물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카멜레온 이렇게 꽃몽오리가 나가 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얘들이 변한다 해서 카멜레온인데 얘들은 늦서리 내릴 때까지 피는 뱀무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얘가 마당 정원에서 햇빛 짱짱하니 보면
펄도 예쁘답니다. 카멜레온, 뱀호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청델피늄, 이 아이들 청델피늄 마당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유럽차라뇨, 이 아이 12,000원인데요.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이 아이 만원 하겠습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거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